네, 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이 벌써 이제 마지막 강의네요. 예. 마지막 강의인데요. 지난번에 그 시간 배분이 좀안 되다 보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여과기랄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갖고 지난번 강의 내용을 잠깐 보면 여과기에 보면 뭐 저면 여과기 스펀지, 측면 거리식, 뭐 외부 선프 상면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선프 여과기나 상면 여과기 같은 경우는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매장에는 여기 강의실에는 못 가져왔고요. 이제 나머지 여과기들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그 저면 여과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전에 물고기 키우시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여과기인데요. 여기 판 위에다가 보통 이제 솜물 이제 깔고 그에다가 이제 모래를 깔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물이 일로 나가요. 그러면 반대로 물이 일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모래에 박테리아가 서식을 하면서 이제 여과를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단점이 있다라면 어떤 슬러지나 물고기 똥 같은 게다 실질적으로 여과기에 침착이 되죠. 근데 그 똥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빼기가 어려워서 좀 유지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스펀지 여과기. 이게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여과기예요, 사실은. 예. 이제 보면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이게 스펀지가 간단하게 빠져요. 간단하게 빠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물은 일로 나가고요. 실제 물이 일로 들어가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보면 스펀지에 물이 계속 순환되는 구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에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똥이나 이물질 같은 것도 여기에 이제 흡착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두개 달려 있는 경우에 청소할 때는 한 개씩 교대로 빼가지고 주물주물주물 빨아서 꽂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이런 여과기보다는 이제 훨씬 편해지죠. 예,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여과기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측면 여과기. 보통 마트나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이걸로 많이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왜안 좋냐면, 이렇게 안을 빼보면 스펀지가 이게 전부예요. 자,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표면적이 어느 게 훨씬 넓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가까이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인 기공의 크기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 이게 훨씬 많은 표면적을 제공해주겠죠. 한마디로 박테리아 살 공간을 그만큼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저희 매장에서는 이제 거북이 세팅이나 이제 큰 물고기들, 똥 많이 싸는 물고기들 있죠. 그런 애들 이제 똥 걸러주는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식 여과기. 사실 이게 되게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은 여과기인데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얘는 얘 혼자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에어펌프를 통해서 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어펌프가 소음이 너무 커요. 너무 시끄러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음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대체로 쓰는 것이 바로 이 거리식 여과기라는 걸 많이 쓰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비교적 많이 조용하죠. 그거에 비해서. 다만 여과 효율은 얘보다는 좀 떨어져요. 이제 대신에 지금 앞에 보면 제가 수초항에 이 거리식 여과기를 달아놨는데 이런 수초항 같은 경우에는 여과를 얘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수초도 담당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 안에서 생태계가 유지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여과기.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이제 외부 여과기이긴 한데 이제 미니 형태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구조가 똑같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안에 보면 이제 뭐 동글동글한 뭐 이렇게 링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과제라는 건데 한마디로 요게 이제 박테리아가 사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여과기 같은 경우에는 이 여과제를 어떤 제품을 쓰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과제를 좀 좋은 거를 써주고 실질적으로 물이 일로 한쪽으로 들어가서 아래부터 차곡차곡차곡해서 여과를 거쳐가지고 출수로 나가서 이제 수조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여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쉬는 시간 되시면 편하게 오셔서 한 번씩 관찰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닥재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옛날부터 많이 쓰던 바닥재, 왕사.
아주 흔하게 쓰이고 가장 저렴한 바닥재 중 하나예요. 하지만 자연에서 채취된 모래이기 때문에 뭐 이게 흰색이나 검정색, 뭐 컬러 모래 뭐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것보다는요. 이제 그 다음에 흑사. 이제 색깔이 좀 어둡다 보니까 좀 깔끔하게 왜 물고기 똥이나 이거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물생활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생활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바닥재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산호사. 이제 이따 쉬는 시간 되면 자세히 보시면 차이점이 좀 보이실 건데요.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뎌져가지고 이제 부서져 있는 듯한 느낌? 보통 그 대천해 수욕장 가시면 거기 바닥재가 주로 이렇게 많이 생긴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산호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조개 껍데기나 산호가 죽은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석회질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수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보통 알칼리성 수질에 맞는 물고기들 그런 걸 키울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소일이라는 게 잠시만요. 아이고, 이게 소일이에요. 네, 이게 소일인데 이제 아마조니아라는 소일이에요. 근데 요게 한 포에 4만 원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비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초항하는 분들이 이 소일 가격이 부담돼가지고 조금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준비한 게 뭐냐면 좀 최대한 부담 없이 가볍게 수초항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 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제가 좀 이따 강의를 또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수초를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흙이고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제 논에 있는 진흙을 조금 단단하게 가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조금 있다가 다 이제 수초항을 간단하게 세팅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때는 소일을 다 직접 접해보실 기회가 생길 거거든요. 그때 한번 만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샌드인데요. 예. 여기 보면 다른 거보다 입자가 좀 가늘고 밝고 그래요. 근데 이게 색깔이 흰색만 있는 게 아니라 붉은색도 있고 뭐 약간 핑크빛 도는 것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해안가에 있는 다양한 모래들 색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화돼서 나온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물길 같은 거를 표현을 하고 싶다랄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연못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랄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밝은 느낌의 수조를 관상하고 싶다랄지 이럴 때 좀 많이 쓰고요. 이제 아무래도 아까 보여드렸던 이 왕사라는 것도 밝은 톤이기는 한데 이제 조금 이제 입자가 좀 크다 보니까 좀 투박한 느낌이 강하고 얘는 좀 입자가 좀 가늘다 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하고 이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도 한 포에 한 2만 원 돈 해요. 비싸죠. 예.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이번에는 수초항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드려볼게요. 사실은요, 저는 수족관을 창업하기 전엔 단 한 번도 수초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진심으로요. 맨 처음에 수족관을 오픈했을 때 당시에는 수초항에 이산화탄소가 왜 필요한지 소일이 왜 필요한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수족관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이 소일을 사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고 예, 뭐 이렇게 용품들은 뭐 다 이렇게 비싼 거예요. 수족관 사장도 비싸긴 마찬가지예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막 창업했는데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뭐 만들어서도 써보고 뭐 안 되는 막 모래 갖고도 써보고 막 일부러 낮은 그냥 조명 낮은 광량에서도 해보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지? 지식을 벗고 계속 중복 투자 해보고 하다가 결론 나온 게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지켜주셔라. 그래야 수초가 최소한 큰다. 그죠? 이제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수초항의 종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그냥 수초항의 그냥 발달사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더치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수초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수초 자체를 관상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이제 다른 사진들 보면 되게 화려하죠. 이제 이게 과거의 이제 수초왕인데 그 다음에 갑자기 종류를 나왔는데 사람이 나왔어요. 타카시 아마노란 사람인데 사실 저희 같이 수초를 하는 사람은요 교주 같은 사람, 예, 이제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타카시 아마노, 아 그님, 예, 이런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타카시 아마노상이 이제 작년에 이제 별세를 했어요. 이제 저희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일 중 하나였는데 어쨌든 뭐 이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사실 한 시간은 홀딱 다 해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지금 매니아들이 모인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 ADA라는 이제 그 아쿠아 디자인 아마노라는 그런 회사의 설립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구미 스타일을 창조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보세요. 수초로만 수초왕을 꾸몄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뭘 만들었냐면요. 야, 돌을 넣어도 돼. 수초왕에 돌을 넣어도 어울리고 이뻐. 라는 걸 처음 이제 시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한 변화지만 이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써있죠. 이와구미 정원 배치법이라고 써있잖아요. 뭐냐면 돌과 수초의 조화를 더 중시한다. 그리고 자연의 풍경을 흉내내려고 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수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수초 자체의 아름다움, 수초 자체의 어떤 색감이나 특징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를 관상하는 데 그쳤다라면 이제 그런 특징들을 이용을 해서 돌과 나무를 이용해서 어떤 풍경과 자연 환경들을 만들고 그런 조화를 만드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힘을 많이 쏟은 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타카시 아마노란 사람은 원래 사진작가예요. 원래 사진작가인데 보통 뭐 아마존이나 뭐 이렇게 콩고강이나 이제 다양한 그런 월대 우림들을 다니면서 자연을 관찰하는 걸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연을 들여다 보니 안이 어떻게 생겼어요?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 안에 수초도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수조에다가 접목시킨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발전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런 산수화 느낌의 그런 수초왕들이 이제 많이 발달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유행으로 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꾸미고 하다 보니 이게 지금 이제 대회 입상작이에요. 예. 말도 안 되는 작품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제 그 하나의 시작으로 인해서 보면 수조 안에다가 돌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그냥 놓고 하는 정도로만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죠. 예.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가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요. 돌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렇게 다 던져놨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서 그 수초를 세팅을 했던 것이 이제 조금씩 발달이 되면서 이런 산의 느낌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더 발달이 되면서 되게 인공적인 조형물들을 창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상상 속에 있었던 그런 그림들을 수조 안에다 구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건 이제 아바타에 나와 있는 그런 공중선 같은 느낌 있죠. 그걸 수조 안에다 구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작품들을 처음에 보면 이게 마치 그 마술을 처음 봤을 때 느낌 아세요? 오! 뭐야 이거 어떻게 했어? 이 말이 돼? 이런 느낌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떤 식으로 세팅 방법을 찾고 예, 어떤 식으로 수초를 키웠으면 어떤 수초가 들어갔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아까 그 이와구미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돌이나 나무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돌과 나무만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세요. 스티로폼도 써요. 본드도 쓰고요. 실리콘도 쓰고 글루건도 쓰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PVC 파이프도 쓰고요. 되게 다양한 소재들을 씁니다. 예. 네. 그러면서 구현할 수 있는 한계를 처참처참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죠. 예, 표현의 한계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따가는 또 수초왕의 정성적인 느낌의 세팅 방법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틀에서 좀 깨서 좀 다양한 방법들로 수초를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세팅한 것들이
완성이 되면 이런 느낌이에요. 보세요. 좀 전에는 그냥 되게 뭐야, 이거 뭐 수도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 이런 그림이라는 거죠. 멋있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수초왕 하면 단순하게 그냥 수초만 키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요즘은 느낌이 어떠냐면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한다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또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수초왕이 더 우월하다고 표현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한번 페인팅을 하고 붓을 하면 그걸로 고정이 되죠. 그런 느낌 자체가요. 그렇죠? 근데 수초왕은 시시각각 수초가 자라면서 어떨 때는 A라는 수초가 되게 우점을 차지했다가 어떨 때는 B라는 수초가 이제 막 우점을 차지하고요. 어떨 때는 A라는 수초가 빨간색을 피었다가 어떨 때는 노란색을 피우고 시시각각 변해요. 예. 그런 것들을 이게 실질적으로 수초왕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초는 계속 자라잖아요. 그죠? 절대로 끝났다가 없어요.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도 꾸며보고 저렇게도 꾸며보고 아니면은 이런 느낌을 관상을 해봤다가 저런 느낌을 관상해봤다가 그 다음에 수초왕의 필요 요소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진한 글씨들이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게 이제 수초 아니 수조 강한 조명 여과기 바닥재 이산화탄소 뭐 수초 및 유목 돌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두꺼운 글씨로 있는 게 강한 조명 바닥재 이산화탄소 요세 개는 좀 넣어주자는 거죠. 요세 개는 좀 있어야 수초가 최소한의 조건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명.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집에 조명 있는데 뭐하러 수초에다가 또 이런 조명을 더 세게 때리냐, 세게 주냐. 집에 이 조명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햇빛 밝은데 뭐 그거 갖고 안 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혹시 수영장이나 계곡이나 이런 데 물속에 들어가서 눈 떠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안은 어때요? 되게 껌껌할걸요? 그쵸? 되게 껌껌해요. 무슨 말이냐면 공기 중하고 물속하고 비투과율이 달라요. 예. 공기 중에서는 비투과율 좋죠. 예. 근데 물속은 비투과율이 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까지 수초한테 빛을 제대로 쏴주려면, 바닥까지 쏴주려면 그만큼 강한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강한 빛이라는 거는 보통 뭘로 나타내냐면, 와트수로 나타내요. 흔히들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LED 이거 뭐 밝은데 뭘 이거 갖고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LED 중에서 수초 전용 LED 제품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금액이 되게 높아요.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 시중에서 나오는 LED 제품들은 거의 그냥 큰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요만한 사이즈 기준에서 수초왕이 가능한 건한 5만 원대, 7만 원대? 세죠. 생각보다. 그렇죠. 예, 아니면 한 60cm 정도 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보통 12만 원에서 15만 원대 정도 해요. 조명만.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대는 LED 아니고서는 수초왕이 제대로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또 수조 조명을 쓰는데 LED가 그다지 또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굳이 보자면 제가 뭐 LED 업체를 다 까는 건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LED는 고장 나면 수리가 어렵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일반적인 PL등 같은 경우나 우리 아실지 모르겠어요. U자로 된등 이런 거 있잖아요. PL등이나 이제 돌력 기운 담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PL등 같은 것들을 더 많이 권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PL등을 보면 와트가 있죠. 뭐 36와트, 55와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를 물양 대비 리터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와트로 해요. 계산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수조의 가로, 폭, 높이를 곱하면 총 리터수가 나옵니다. 예, 예를 들어서 600에 30에 30이다. 수조가. 그러면 60 곱하기 30 곱하기 30 하면 총 물량이 나와요. 그러면 그 물량에다가 내 광량 갖고 있는 와트수가 얼만큼 되는지를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수초항에 적정한 광량이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혹시 집에요 방에 필등 쓰시는 분 되게 많으시죠? 그 U자로 돼가지고 이렇게 딱 꼽는 거 네 개 핀인가 돼서 딱 꼽는 거 아시죠? 예. 그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광량의 반절로 주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집에 등간지 좀 오래됐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전기집에 가면 얼마 안 하거든요. 사서 한번 갈아보세요. 엄청 밝아져요. 예. 그게 등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광량이 점점 줄거든요. 근데 광량이 줄어도 전기세는 똑같이 먹는다는 거. 한 번쯤 막 좀 어두워졌다 싶거나 오랫동안 안 갈았다 싶을 때는 한 번 정도씩 갈아주는 게 좋아요. 보통 집에 있는 등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갈아주는 게 도움이 되고 수초항도 마찬가지로 조명 오랫동안 안 갈았네 싶으면 한 번 정도는 갈아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닥재. pH를 높이지 않는 바닥재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초항 하면은 이제 온라인 같은 데 검색하면 가장 그러니까 많이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조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산화탄소, 세 번째는 pH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항상 뭐 약산성의 pH를 받쳐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은 이런 소일 같은 바닥재를 쓰면 pH는 어지간하면 잘 맞게 되고 또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아들어가면서 pH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왜 수초항의 낮은 pH를 말을 하냐면요. 사실 너무 전문적인 내용은 제가 사실은 강의 자료에서 그냥 뺐어요. 좀 이해가 그냥 편하게 도우려고. 그 pH가 한 5점대에서 6점대 사이, 6점 초반대 사이일 때 수초가 이산화탄소를 가장 잘 흡수해요. 그 광합성을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pH대가 그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pH가 뭐 8점대가 넘어가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산화탄소를 제대로 흡수를 못해서 크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낮은 pH를 되게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수초항을 키우기 위한 이런 편한 바닥재가 나왔다 보니까 요즘은 좀 비교적 수초항하기가 편해진 거고 이런 게 나온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뭐 pH부터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수치로 재가면서 이제 수초를 키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근데 왜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냐면은요. 원래 대부분의 습지는 물 밖에서 크던 애들이 많아요. 물 밖에서 크던 애들을 강제로 물 속에 적응시킨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항상 있죠. 그죠? 근데 물 속에는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되게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을 물속에 적응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강제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넣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수초화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반필수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냥 냇가에 흔히 그냥 물속에서만 사는 풀들 있죠. 그런 것들 이산화탄소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보통 초보용 수초라고 팔리는 것들. 근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사실은 비용이 조금 있고 이제 일반적이지 못하다 보니 좀 나뉘어져요. 보통 고압이탄, 자작이탄, 뭐 액상이탄 이렇게 나눠지는데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고압, 이게 자작, 이게 액상이탄이에요. 고압이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흔히 왜 그 가스통 아세요? 파란색 가스통? 거기에다가 레귤레이터를 걸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수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격도 비싸요. 요거 세트 하나 25만 원이야. 예. 수초항 살려고 25만 원씩 투자를 하기에는 당장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장점은 뭐냐면 이제 타이머를 설정을 할 수 있어가지고 사실 수초도 빛이 있어야지만 광합성을 하고 없으면 광합성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빛이 들어갈 때만 이산화탄소를 넣어주고 빛이 없을 때 이산화탄소를 또 꺼줘요. 그리고 들어가는 이산화탄소가 되게 이제 순수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게 고압이탄이고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저도 비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작이탄이라는 걸 많이 써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방식이 뭐냐면은요. 맥주 아시죠? 맥주. 다 잘 드시죠? 예. 일주일에 몇 잔씩 드세요? 그 맥주 보면은 효모 발효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것도 똑같이 효모 발효를 통해서 나오는 생성물이 이산화탄소예요. 예. 그래서 그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수조에다가 공급해주는 방식이에요. 지금 여기 밑에 젤 같은 거 있죠. 간단하게 보면 설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거기에 물을 넣고요. 거기에 드라이스트 효모, 제빵할 때 쓰는 효모 아시죠? 그거를 티스푼 하나로 조금만 넣어요. 넣어주면 효모가 당하고 발효를 해서 예,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돼요. 그거를 수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산화탄소 방울이 큰 것보단 작은 게 물속에 잘 녹겠죠. 그러다 보니까 입자를 가늘게 해주는 숫돌 같은 걸 끝에 달아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녹아 들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다만 단점이 뭐냐면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끝나요. 그러니까 한 번씩 다시 빼서 버리고 다시 해서 만들어주고 이런 수고로움이 있는데 걸리는 시간은 실제로 뭐 5분 안짝되는 걸로 되게 짧은데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불편한 부분이 좀 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효율성이 좋아서 보통 요거는 갑자기 장사꾼 된 것 같은데 요게 세트 금액에서 한 2만 원 정도? 예, 25만 원보다는 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이들 쓰는 제품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액상 이산화탄소 플로리시 엑셀이라는 건데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인데 사실은 이거를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 제품을 이제 흔히들 다 생각하라고 써요. 그런데 얘도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적정량을 맞춰서 잘 넣어주면. 다만 얘가 100이라면 얘는 이산화탄소율 한 70 정도. 예.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얘를 우선적으로 쓰되 요거 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 그건 나 좀 귀찮은 것 같으면 요거를 쓰는데 요것도 이틀에 한 번씩 조금씩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 밥 주듯이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넣어주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이산화탄소 말하면서 대부분이 물 밖에서 크던 수초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다 지금 수초들이 물 밖에서 크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 밖에서 크는 모습을 보면 그냥 들풀과 다를 바 없어요. 그렇죠. 재밌는 건 대부분의 수초들은 물속에서는 꽃을 안 핍니다. 근데 물 밖에선 꽃을 펴요. 예, 잘하고 일반 잔풀하고 똑같아요. 다만 얘네들이 물속에 적응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수초냐 아니냐를 그냥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에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수초가 물 밖에서 크는 모습과 물속에서 크는 모습이 전혀 달라요. 지금 보면 로탈라 인디카라는 종이에요. 근데 물 밖에서 큰 모습이에요. 그냥 잡풀 느낌이죠. 일반. 그렇죠? 들풀 같은 그런 느낌이죠. 물속에서 하면 이런 모습이 돼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펄글라스라는 수초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물 밖에서 큰 걸 보면 그냥 그 약간 카펫 같은 느낌? 이게 그냥 뽀송뽀송뽀송뽀송 이렇게 낮게 자라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물속에서는 또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자라고요. 그러니까 수초들은 그런 부분들이 재미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수초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분들은 그리고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처음 접하는 수초를 수상엽으로 보잖아요. 어떤 수초인지 몰라요. 물속에서 키워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간단한 수초 종류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수초는 뭐 정경초, 중경초, 후경초 보통 이렇게 나누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낮게 자라는 거 있죠. 들판처럼 자라는 거. 이걸 정경초. 그리고 보통 중경초는 좀 천천히 자라거나 다 컸을 때 모습이 좀 더 낮은 거. 그 다음에 후경초는 길게 자라는 거.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정경초 느낌은 이제 이런 느낌? 약간 들판처럼 깔리는 이런 느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느낌이에요. 사실. 예, 제가 수족관에 수초항을 많이 세팅을 해보지만 손님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중경초. 이제 여기 보면 뭐 요종 낮게 자라거나 좀 성장이 좀 느리거나 뭐 이제 이런 종류들. 그 다음에 후경초. 후경초는 되게 이제 길쭉길쭉하게 자라는 그런 수초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음성수초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광량 저이탄 조건에서 성장이 가능한 수초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요것도 초보용 수초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 솔직히 조명 이거 비싼 거 달기 싫고 그 다음에 나 뭐 이런 이산화탄소 이런 거 불필요한 거 싫어
하는 분들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선호하면서 쓰는 것들. 예. 근데 이제 이런 걸로만 이쁜 모습을 꾸미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어요. 예. 그 일반적인 수초왕 세팅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냐면 먼저 바닥에다가 비료를 깔고요. 그 다음엔 아까 말했던 이런 소일이라는 걸 깔아서 바닥을 좀 돕습니다. 수초를 심을 수 있게끔요. 그 다음엔 기본적인 구도를 잡아요. 내가 이제 어떤 세계를 꾸며볼 것인가. 그리고 구도를 잡을 때는 수초가 어느 위치에 어떤 수초가 들어갈지 생각하면서 이제 잡는 거죠. 머릿속에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서 이제 수초를 각각 심기 좋게 준비를 한 다음에 수초를 심죠. 그 다음엔 보면 이제 물 채우고 나서 여과기 설치하고 이산화탄소 조명 같은 거 설치하고 이제 보통 마무리를 지어요. 과정으로는 되게 단순해 보여요. 근데 막상 세팅을 하면 보통 요 정도 하는데 제가 하면 한 3시간? 제가 했을 때? 예. 보통 일반인들이 이건 사실은 제가 좀 그 제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제가 매장에 잘 안 찍어놓고 저는 보통 동영상으로 마련해 놓거나 그런 식인데 이제 워낙 잘 한 블로거분이 이제 자료를 잘 만들어놔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14시간 걸렸대요. 근데 물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그래갖고 이게 2개월이 지난 모습이고요. 이게 6개월이 지난 모습이에요. 예. 완전 느낌이 달라지죠. 예. 이분은 엄청 매니아예요. 예. 엄청 좋아하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하나 엄청 공들이면서 이제 세팅하는 그런 분이시죠. 이쁘죠. 예. 아, 이겁니다. 예. 사실 이제 오늘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제 이걸로 이제 잠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요게 요거예요. 예, 아, 저 진짜 우울해 죽겠어요.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사실 뭐 차마 집을 공개할 순 없어서 예,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침대에 누워서 고개를 돌리면 이 모습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자기 전에 항상 이게 보고자 하는 정말 애착 깊은 수조를 제가 여기까지 가져왔습니다. 예, 진짜 아, 고민을 하면서 가져왔어요. 근데 사실 그 오늘 제가 세팅을 드리려고 하는 게 되게 간단하면서 쉽게 세팅을 한번 해볼 만한 부분인데 그렇게 세팅이 된 게 사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한번 가져와 본 거고요. 여기 지금 수조가 되게 작아요. 가로폭 높이가 다 20cm예요. 한 뼘. 예, 딱 한 뼘짜리 수조예요. 딱 한 뼘짜리 수조인데 여기에는요. 지난번에 왜 뭐 수조에 넣으면 뭐 득이 되는 뭐 생물들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뭐 괴 중에 보면 이제 이끼 먹는 애도 있었고 뭐 새우류도 있었고 뭐 이랬잖아요. 여기에 지금 생이새 우리나라 민물새우인 생이새우가 이제 뭐 열 몇 마리 살고 있고요. 예, 숨어 있는 애가 많아요. 그리고 안시라고 해서 벽에 있는 이끼를 먹는 그런 애가 두 마리 살고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눈만 반짝반짝 빛나는 애가 있어요. 램프아이라고 해요. 눈에서만 빛난다고 해서. 그 램프아이가 6마리 살고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라고 해서 몸에 이렇게 조그만한 점박힌 넓적한 애가 있거든요. 걔가 3마리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베타가 1마리 또 살고 있어요. 엄청 많이 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그 정도 넣으면 되게 많은 양이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거기에 수초를 건강하게 잘 키워주면서 많이 들어가 있으면 걔네들이 담당해준 여과도 되게 무시 못할 정도로 커요. 예, 제가 좀 이따가 뭐 하면서 더 얘기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그 거리식 여과기라는 걸 썼단 말이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건 사실 베타라는 물고기는 물살을 되게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원래 웅덩이 같은 데 사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살을 싫어해서 물살을 좀 이렇게 죽이려고 이따 자세히 보신 스펀지로 다 일부러 막아줬어요. 물살이 있지 말라고. 그 다음에 수초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물 밖에서도 원래 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부러 그 위에다가 수초를 다 얹힌 거예요. 물론 이 뒤에는 또 여과제라고 해서 이제 박테리아 사시는 공간도 여기다 주고요. 그러면서 물 밖에서도 수초가 크고 물 속에서도 수초가 클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마련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갖고 왔는데 이제 막 사실은 당장 보면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똥이나 슬러지는 자연스럽게 새우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분해되면서 뭐 돌, 밑이나 소재 안에 어느 정도 쌓여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수질이 안 좋아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잘 이렇게 운영이 되던 그런 어항입니다. 이제 아니요, 바닥에 시커멓게 깔린 것이요. 결론은 물고기들이나 이런 이제 새우들이 먹고 산 배설물, 최종 배설물이 완전히 분해된 형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질의 오염물 야기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분해가 돼서 딱 안정이 돼 있는 건데, 보통은 새우나 이런 게 계속 바닥을 건들고 다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여요. 깔끔하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예, 저 깔끔한 거 되게 좋아하는 남자거든요, 사실 보기보다. 그런데 이제 오면서 이런 돌이나 이런 이끼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 그런 슬러지들이 오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어요. 그러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데,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수초항을 꾸민다고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부담 없이 저렴하게 수초항을 꾸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처음에 들었을 때 소일 아까, 그죠? 저 그냥 할게요. 아까 그 소일 그거 45,000원이 정확히. 저 버렸어요. 지금. 다 드린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보통 그거 하나 가지고 세팅을 하면 600짜리 수조 하나 세팅하면 끝나요. 60cm짜리 600에 폭 한 30 정도 나오는 거 있죠? 그거에 그거 한 포 넣으면 세팅 끝나요. 예, 바닥만으로. 아까 제가 수조 세팅 방법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지금 세자짜리거든요. 거기 보통 4포 들어가요. 바닥만. 비싸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아까 제가 왕사 보여드렸죠. 왕사는 한 포에 3,000원이에요. 싸죠. 예,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네이처샌드라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예, 예, 아까 보여드렸죠. 요거 한 포에 20,000원이에요. 예, 금액으로 말씀드리니까 되게 집중도가 좋아지는 듯한 그런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무튼 그런데요.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실습이 원래 이제 스케줄에 잡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도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책자를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 뭐 레이아웃 책자에 가지고, 근데 반응이랄지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자 이런 생각에 사실 수족관에서 여기저기 다 뒤져가지고 다 챙겨서 가져온 거예요. 전주에서 시흥까지. 예, 이쯤에선 박수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도 이제 뭐 저희 그렇게 돈 많은 수족관 사장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돈 없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번 해보시는 거를 하고 싶어서 최대한 저렴하게 부담 없이 한번 세팅을 해보는 방법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사실 일부러 이 수조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이 세팅법을 보여드리려고. 예. 이게 이미지만 봐서 제가 이거 해서 이렇게 세팅했어요 말해봤자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조를 제가 어떻게 세팅했는지 직접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이 수조를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부담 없이 저렴하게 집에 흔히 볼 수 있는 스탠드예요. 그죠? 뭐 조명 돈 들어갈 일 없죠. 그죠? 여기 거리식료가기, 물론 저희 매장의 온라인 최저가는 아닙니다. 예, 저희 매장 판매가가 12,000원 나와요. 예, 그리고 뭐 집이 좀 추워서 저는 혼자 사니까 그런데 따뜻하면 상관없거든요. 히터 하나 8,000원. 그 다음에 아까 이산화탄소 세트 있죠. 어딨냐? 예, 요거. 예, 요게 보통 20,000원 정도.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뺀 나머지는 다 제공이 돼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러면 나중에 그거 정도 해서 키워보고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예, 저 뭐 이걸 뭐 돈 바라고 뭐 여기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많이 좀 실습해서 체험을 해봤으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아까 사실 유목이가 얼마에 묻는데 제가 사실 되게 민망했어요. 예, 뭐 제가 뭐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이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요거 갖다가 팔아봤자 얼마나 또 뭐 돈을 또 많이 벌겠습니까? 그죠? 근데 한번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가져가서 해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기시잖아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전화를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다고 삐지지 마시고 문자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또 하나하나씩 답변도 해드리고 하니까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준비한 거니까 그렇게 편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닥은요. 소일로 아까 탁 가면 비싸죠. 그죠? 수초 거기다 못 심어요. 그거 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뭐? 한 포에 얼마짜리? 3,000원짜리. 그죠? 이거를 바닥에다가 깔아줄 거예요. 어차피 왕사든 네이처샌드든 똑같이 밝은 톤이잖아요. 그죠? 밝은 톤으로 바닥을 좀 깔아주고요. 자, 그 다음엔 죄송한 전지가위 좀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잠깐, 예, 요 모양, 요런 모양 비슷하게 뿌리 모양이죠? 뿌리 모양을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뒤에가 조금 걸려요. 보기보다 힘 좋아요, 제가. 잘라서 이제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뿌리 느낌이 나게끔. 근데 하나 가지고 너무 좀 허전한 것 같아. 그러니까 보조를 좀더 잡아주는 거죠. 이제 뭐 이런 느낌 정도? 예, 제가 생각한 오 좋았어. 이게 제가 생각한 그림이에요. 아, 이게 뿌리 느낌을 이렇게 형상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사실 양파망을 드렸잖아요. 양파망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소위를 약간 원하는 데 배치를 시키면 돼요. 그냥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얘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쓰기 잘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닥재, 그러니까 소일이 그나마 조금 더 수초가 살기 좋아서 한 것뿐이지. 예, 조건을 갖춰주면은 어떤 수초든 다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일이라는 거 이용을 하면 수초가 큰게좀더 용이하니까. 근데 소일이 또 많이도 안 들어가고 어항도 작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적은 비용으로 돈 얼마 안 들이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양파망을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양파망을 그냥 넓게 잘라요. 이렇게 잘랐죠. 잘랐으면 이외에다가 소일을 얹습니다. 이렇게 소일을 얹어가지고 끝을 이렇게 잡잖아요. 여기에 케이블 타이를 조여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볼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가위로 자르고 딱 자르면 볼 되죠. 근데 요거 사이즈를 크게도 만들 수도 있고 작게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이거를 약간 돋아주는 용도로, 받쳐주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요. 그쵸? 원래는 여기다 돌도 써요. 근데 제가 돌까지 가져오면 안 그래도 연약한 몸에 힘듭니다, 제가. 예. 그래서 제 최선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볼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 사이즈를 작게만 한 거다 좀 크게도 만들어 보고 좀 작게도 만들어 보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제가 여기 이제 수초 같은 게 있고 실이 있어요. 그러면은 편하게 실 같은 걸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욕심 많게 나무를 많이 가져가봤자 의미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가셨죠? 중요한 거는 나무를 많이 넣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수초로서 살을 붙여줘야죠. 그쵸?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다니면서 뭐 궁금한 거나 뭐 배워보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중간중간 또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예. 일단 우선은 저기 바닥에 어느 정도 밝게끔 모래를 좀 깔아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 도구가 완전히 이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맞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래도 너무 많이 넣어봤자 큰 의미는 없어요. 예, 아니, 예, 더 이렇게 쓰세요.
예, 바닥은 찰 정도는 넣으셔도 돼요. 예, 그렇죠. 만드는군요.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예, 거기다가 이제 소일을 넣고 이제 볶으시면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통을 이용을 해서. 돌로도 받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돼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돌에 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더 장점이 많죠. 그런 부분에서. 네.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굳이 소일을 썼던 거는 전체적으로 소일이 아무것도잖아요. 조금이라도 수초가 크기 좋게 도움을 주려고 그냥 소일이 훨씬 낫긴 낫거든요. 네. 이런 모래만 있는 것보다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컨트롤 능력이 더 필요해요. 근데 더
pH 같은 것도 신경 써줘야 되고 기류 같은 것도 신경 써주는 것도 넣어줘야 되니까 그 힘든 걸 좀 덜으려고 소리를 일부러 했습니다. 네. 유목은 사실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예, 네, 그러니까 꼭 딱히 무슨 나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지금 제가 매장에 지금 매장에서 가져온 이런 유목들은 다 자연에서 채취된 유목들이고 거의 다 이제 수입됐는데 다 나라가 조금씩 달라요. 예. 아니요, 어떤 처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연에서 그냥 그러니까 흔히 냇가에 가서 물에 오랫동안 묵어 있는 나무들 아시죠?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너무 연질의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 부스러지는 그런 것만 아니고 좀 단단한 거라면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사실 어항은요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냇가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여기서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라고 해서 제가 뭐 멸균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냥 조그마한 생태계를 그냥 꾸미고 그 안에서 그냥 잘 사는 거고 자연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예, 예. 작은 것도 도움 돼요. 저도 요 사이즈 일부러 만들어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게 양파망을 대체할 걸 찾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잘 부서 이렇게 터지는 거죠. 이거요? 농자재상에서 산 저. 예. 뭐 방충망처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라는데. 양파망이 좀 이게 잘 안 터지더라고요. 이렇게 안 터지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이면 거의 충분하실 것 같은데. 네. 예. 만들어보고 작게도 만들어보시고 예. 그렇게 이제 거기에 예. 맞춰서 배치도 한번 해보시고요. 다 크려면은 저게 딱 한 달 된 수준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신경 쓰면서 키운 거긴 하지만 한 달.
살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제가 재미난 생각이 들었는데,
하다가 작품 컨셉 물어봐도 돼요? 어쩌세요? 어느 정도 좀 먼저 좀 작업이 된 분도 있고 그래서요. 제가 지금 좀 이따 간단히 설명만 좀 드려볼게요. 먼저 둘, 셋, 다섯. 제가 총 수초를 다섯 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먼저 좀 높이가 낮게 자라는 애들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여기 있는 이건 미크란테몸이라는 수초예요. 근데 이제 여기 수초왕에 쓰인 수초랑 동일한 수초고요. 근데 일단 얘는 좀 약간 보시는 것처럼 밝은 녹색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스류예요. 근데 모스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냥 편하게 모스로만 표현하면 얘는 사실은 아무 데서나 잘 커요. 아까 수업 제대로 들으신 분이랑 모르겠지. 음성 수초라고 해서 많은 광량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도 이 조건이면 더 잘 자라겠죠. 얘 모스류도 낮게 자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낮게 자라는 애들은 약간 흘러내리는 느낌이나 어떤 경계 사이 있죠. 여기 보시면 사실 이끼 같은 거 어디 많이 살아요? 나무 그 사이, 어떤 뿌리 사이 이런 데 많이 자란단 말이에요. 음지진데. 그런 데는 보통 이런 위치들이나 되겠죠. 그죠? 예. 아니면 여기에다가 너무 요것만 넣으면 심심하다고 하면 아까 여기는 밝은 수초랑 같이 섞어가지고 배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낮게 자라는 거고, 요게 이제 중경 수초 정도 하는데 노치도메라고 해서 약간 네이크로밥 비슷하게 생긴 수초예요. 근데 얘는 약간 덩쿨 느낌처럼 자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뭐 나무 사이나 뭐 이런 틈 사이 이렇게 덩쿨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쓰는 수초고요. 근데 얘는 이제 많이 쓰는 수초는 아니에요. 이제 들어가봤자 한두 촉 정도 쓰는 수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로탈라 로톤티폴리아라는 종이에요. 이름 어려워요.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길게 자라는 수초. 예, 길게 자라고 얘는 붉은색이 나오는 수초예요. 끝에 보면 약간 붉은 느낌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위치하면 되겠어요? 뒤쪽에 위치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세팅한 경우로 보면 뭐 좀 이쪽 끝이나 여기 나무 뒤쪽 해서 이렇게 후경 길게 자라는 걸 이제 배경을 담당해줄 수초로서 괜찮겠죠. 그 다음에 요게 조금 특이한 수초예요. 약간 야자수 잎을 좀 닮은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은 하이그로필라 피네트피다라는 종이에요. 근데 이제 제 수조에 보면 정중앙에 이게 포인트로 작게 자리가 잡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근데 요게 아직 자리가 좀 덜 잡혀서 그러고, 요게 좀 더 자리가 잡히면 뭐 붉은색부터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잎 모양도 특이해서 포인트 수초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 정도 수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어느 정도 구도가 완성되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작업 테이블을 어디가 좋을까? 지금 정리가 안 돼서 한 여기하고 여기를 제가 작업 테이블로 드리고요. 사실 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큼 딱딱딱딱딱 감아서 끝에 매듭을 지셔도 되고 안 지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실로 감기만 해서 수초가 그냥 그 자리만 이게 잡게끔만 잡아만 주고 있으면 되지, 꼭 막 꽁꽁 심해가지고 막 할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근데 너무 헐겁게 하면은 또 풀어지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한 2mm 내외, 2, 3mm 내외로 이렇게 촘촘하게 감기만 하셔서 그냥 이렇게 던져 놓으셔도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가셨죠? 한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준비되신 분들 있으면 편하게 오셔가지고 하고 제가 수초를 좀 꺼내 놓을게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깜빡했어요. 수초가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비닐을 못 가져왔어요. 근데 아마 매장에 있는 여기 있는 공간에 비닐 일부하고 찾으면 어떻게 될 거는 같아요. 이렇게 좀 덮어서 30분 안에 가도 말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뿌리고, 그러니까 비닐 한 장만 덮어 놓으면 돼요, 위에. 살짝만. 네. 예. 그 혹시 다 준비되셨을까요, 이제? 네. 와, 아까 되게 막 지저분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나갔다 온 데 엄청 깔끔해졌어요. 아 사실 아까 막 되게 막 지저분해져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막 그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예, 생각보다 엄청 깔끔하게 끝났네요. 네. 아 이제 잠깐 이제 강의 한번 다시 시작해봐도 될까요? 예.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아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조금 이제 수초 어항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꼭 이제 틀에 박힌 생각으로는 안 가지셔도 되고요. 이제 추후에 약간 이제 그 기본적으로 관리 같은 거나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세팅 초반, 중반, 후반 뭐 이렇게 보통 나누어져요. 근데 제가 솔직히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거 한 3개월 정도만 유지를 하셔도 엄청 수준급이에요. 사실은. 예, 지금 이렇게 세팅을 제가 처음에 해드렸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런 중간중간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언을 듣고 대처를 바로바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어야지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되면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근데 세팅한 초반에는 물속에 나오는 비료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수초는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린 상황이죠. 물속에 있는 비료를 제대로 못 먹어줘요. 남은 비료는 다 뭘로 와요? 이끼로 와요. 예, 예.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러면 이끼가 많이 오게 되면 수초 위에 이끼가 끼면서 수초는 되려 못 자라요. 빛을 못 보니까. 그래서 그 남은 비료분을 인위적으로 좀 빼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면 좀 좋은 점이 소일을 바닥에 다 까발아버리고 비료를 다 넣어버리면 물속에 녹아나는 비료분도 그만큼 많겠죠. 세팅 초반에 컨트롤이 많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일단 좀 들어갔으니까 초반에는 물을 좀 이렇게 빼주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뭐 최소 한 3일에 한 번이라고 써졌는데 그거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한 7, 80% 많은 양을 뺐다가 이렇게 채워주시는 게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팅 후 7일에서 10일차 이끼 생물 투입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뭐냐면은 한 세팅 초반에는 그런 어떤 슬러지 같은 형태랄지 그런 형태의 이끼들이 좀 와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좀 빼준다고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본 수초항에도 보면 새우들이 살고 있었죠. 걔네들이 이끼 관리를 위해서 넣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간단한 생이새우 같은 것들 요즘 여기서는 파나요? 전주에 가면 이렇게 시장에 가잖아요. 살아있는 새우들을 이렇게 팔거든요. 토하라고 해서. 저기 같은 경우 한 열에서 한 15마리 내외 정도로 넣어주면 걔네들이 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여기 그 야마토 새우라고 이제 적혀 있죠. 요거를 넣으면 얘는 이끼 제거 능력이 좀 더 세다 보니까 뭐 2마리나 3마리만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있는 생이 새우는 요 새우는 사이즈가 더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수를 더 많이 넣어요. 예, 그 정도로 넣어보시면은 기본적인 이끼 관리는 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팅 중반. 이제 한 달이 좀 지나서 지금 요 정도가 자리가 잡힌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된 수조예요. 근데 그때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한 반 내외 이제 상태를 해서 조금 뭐 밥 투여량이나 생물량이 많다 싶으면 좀 더 갈고 그리고 밥 투여량이 좀 적다 싶으면 좀 덜 갈아도 되고 그러면서 비료를 조금씩 넣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비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비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더 많이 있는데 이제 간단히 여기에서 운영하기 편한 걸로는
고체로 되어 있는 비료가 있고요. 액체로 되어 있는 비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체로 되어 있는 거는 땅이나 이런 데 이렇게 심어주기 위한 용도로 쓰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어줄 데가 없잖아요, 딱히. 그러다 보니까 고체로 된 건 빼고 액체로 된 걸로 소량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수초가 먹을 양의 비료보다 많은 양의 비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끼로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수초가 필요로 생각되는 양보다 훨씬 적은 양부터 조금 조금씩 밀려가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액체 비료는 좀 저렴해요. 한 5,000원 뭐 안 짝이면 사요. 예, 종합으로 다 들어있는 거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사기 기준하면 1cc? 1cc면 되게 소량이에요. 예, 그러니까 1cc 내외 정도로 조금 조금씩 뭐 한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정도 넣어주다가 상태를 봐가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조금 전문적으로 나온 액체 비료예요. 근데 보면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참고로 수초는요, 성장하는데 가장 많은 영양소를 쓰는 게 뭐냐면 사실 칼륨이에요. 수초들은. 예, 칼륨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이 투명한 게 칼륨이에요. 칼륨이 주성분이고 나머지도 있는데 주성분은 칼륨이에요. 성장하는 액비. 그리고 아까 수초들 보시면 붉은색 나오는 수초들이 막 있었죠. 붉은색 나오는 수초들은 철분을 먹으면 붉어져요. 더. 예. 그래서 이거는 철분 액비. 수초 발색을 올리는 요. 물론 철분이 아주 부족해지면 성장에도 이제 데미지가 와요. 그런데 어떤 아까 뭐 붉은색 수초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좀 더 붉게 만들고 싶으면 요걸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가감해서 이제 좀 더 붉게 만들고 싶다, 더 성장을 하고 싶다, 그걸 이제 필요로 해서 쓰는 거고, 이제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간단한 수준으로 소량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수초를 한 6개월 이후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한 40%에서 이제 많이 안정기인 상태인 거죠. 근데 보면 수초 재식재 및 바닥 비료 추가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수초도 계속 자라면 잘라준단 말이에요. 근데 잘린 부위가 또 잘리고 또 잘리고 또 잘리면 원래는 잘리면 잘린 데가 새순에서 계속 자랍니다. 근데 자라고 자라면 밑둥 부분에 빛을 자꾸 못 보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수초도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윗둥을 잘라는 위에는 싱싱할 거 아니에요. 밑둥하고 교체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재식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래서 무조건 위에만 잘라서 버린다고 해갖고 밑에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도 어찌됐든 계속 잘리다 보니까 노화는 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서 밑둥이 많이 해승해진 것 같다 싶을 때에는 그러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많이 그랬으면 볼로 하나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서 다시 감아서 던지면 돼요. 그렇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게 훨씬 쉬워지는 거죠. 과정 같은 게. 그리고 크는 모습을 봐서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이게 아닌 것 같아. 위치를 바꿔볼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예,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예, 예. 이제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하면서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초 때문에 이끼가 유발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뭐냐면 세팅 초반에 애들이 물앓이라는 걸 해요. 물이 바뀌고 하면서 일부는 녹아나는 잎들이 있으면 그게 다 영양소가 돼버려서 그로 인해서 이끼가 좀 더 유발될 수는 모르겠지만 당장 수초 때문에 이끼가 유발되는 건 없어요. 수초를 키우기 위한 조건 자체가 이끼가 크는 조건과 똑같다 보니 수초가 자리가 못 잡았을 때는 이끼가 더 오는 거고, 이끼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개 중에 이제 갈색으로 나오 벽에 끼는 이끼를 기준으로 보면 갈색으로 끼는 이끼가 있고요. 녹색으로 얇게 끼는 이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점으로 찍히는 이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갈색으로 낀 이끼는 보통 여기 보면 이제 노란색 안시라는 고기도 있겠지만 비파랄지 이런 벽에서 이끼 먹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쉽게 제거가 돼요. 근데 녹색으로 얇게 끼는 거는 이끼 생물로도 제거가 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거를 하려면 이끼 생물을 더 많이 넣으시면 돼요. 차라리. 그럼 그만큼 좀 덜 껴요. 예,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예! 그냥 기존 어항에다가 그거를 개별개별해서 그냥 던져 놓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네.
거기 물이요?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채운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수초항을 하는 사람들은 관상을 주 목적으로 하니까 눈에 거슬리는 걸 최소화시키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조 윗면과 밑에 물 있죠? 이 사이 갭도 보기 싫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꽉 채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기도 점프사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관상하고 싶은 정도 수준으로만 하고 뭐 생물들한테 위해가 없을 것 같다 싶은 수준. 그 정도 높이면 괜찮으세요. 네. 보통요. 세팅을 하고 바로 그러지는 않고요. 뭐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있다가 넣으셔도 바로 크게 상관은 없어요. 예, 그 정도 시간적 여유는 있고요. 다만 이제 물을 고인물 상태로 그냥 두면은 바로 문제가 좀될수 있으니까 뭐 산소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한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물을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씩은 좀 갈아주는 거죠. 그런 게좀 도움이 돼요. 예. 그리고 아까 것처럼 스탠드라도 빛은 주셔야죠. 빛이 없으면 죽어요. 네. 어쨌든 빛은 있어야 돼요. 아니요. 그 수초도 식물이잖아요. 생물이잖아요. 그냥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그 정도 수준이면 돼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얼마든지요. 다만 그거는 있어요. 뭐냐면 물론 세팅 초반에 안 나타날 수는 있는데 수초가 성장할 때 필요한 뭐 칼륨, 철뭐 이런 것도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인 성분도 필요로 해요. 근데 인은 사실 이끼를 유발시키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인입니다. 근데 그 인은 뭘 통해서 들어가냐면 사료를 통해서 들어가요. 근데 생물이 없는 상태에서만 너무 오래 운영이 되면 인 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작으로 따로 만들어서 쓸수 있는 건 있는데 인을 억지로 하는 것도 보통 이제 약간의 생물 정도를 키우면서 사료를 공급해주면서 인을 많이 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해주죠. 예. 근데 어쨌든 수초만 있는 것보다는 이끼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생물들은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사료 조금씩 넣어주면서 가끔씩 예,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파란색은 안 좋아요. 차라리 그냥 흰색 들어주세요. 흰색. 네. 요거는요. 그러니까 뭐그 어떤 거요? 스탠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아까 수초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광량이다. 그러니까 수초항에는 나빠지는 않아요. 수초항에는. 아까 말했듯 음성수초 같은 경우는 괜찮을지 모르고 물고기 위주로 키우는 데는 사실 맞죠. 근데 수초항을 키우는 데는 조명이 매우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간단한 이런 산파장 등이든 아니면 뭐 갑자기 또 장사꾼 된것 같은데 예. 수족관용으로 나오는 이런 간단한 등이든 이런 건 보통 10,000원 후반대 정도면 구매를 하거든요. 그런 거든. 요게 이제 하나 20와트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세요. 참. 전기세. 특히 되게 예민하시죠? 그죠? 어항 놓으면 집에 전기세가 엄청 는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항 때문에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근데, 어항에 있는 기구 중에 전기를 제일 많이 먹는 건 사실 히터입니다. 근데 어항이 하나만 있고 두 개만 있고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저희 같은 매니아들은 어항이 보통 5개, 6개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히터가 보통 뭐 100와트, 150와트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5개면 벌써 그게 500와트, 700와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많이 커지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어항 한두 개 논다고 해서 전기세가 그렇게 높아질 일은 없어요. 그리고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건 히터다. 네, 조명은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사실은 수초는 한 집이 뭐 10도까지 떨어지진 않잖아요. 20도 이짝저짝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면 그냥 무난한 수준이고 겨울도 다 나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식물의 그 성장하는 데 좋아하는 파장대는 물론 있어요. 적색광하고 이제 파란색, 이제 청색광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LED 같은 경우에 그만큼의 와트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PL 등으로 20와트잖아요. LED로 해도 10와트, 12와트는 때려줘야 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정도 와트수는 최소 돼줘야 돼요. 광 종류요.
광 종류의 영향을 받아요. 받아요. 그리고 사실은 LED는 파장대별로 조금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눠지는 편이잖아요. 받는 건 맞는데, 그래도 와트수가라도 높으면 그래도 되기는 돼요. 근데 LED보다는 PLD가 훨씬 나아요. 잘 자라고요. 예. 저도 많은 테스트를 해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있어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금붕어 안 됩니다, 절대로. 왜 금붕어 안 되는 줄 아세요? 아니, 일단은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금붕어는 수초를 먹습니다. 네, 수초를 먹어요. 그래서 안 돼요. 금붕어는 안 돼요. 그냥 일반 소형 열대어들, 뭐 구피랄지 아니면은 그냥 조그마한 이런 테트라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난번에 다그 야외 나가 보셨잖아요. 아까 제가 램프아이 설명드렸죠. 램프아이가 참고로 송사리과입니다. 네, 송사리과예요. 그리고 여기 대륙 송사리 살고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도 얼마든지 같이 놓고 키워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오늘 이 수초항 세팅 모토는 뭐냐면 저렴하게 한번 즐겨보자라는 게 모토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 많은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그냥 작게라도 집에서 한번 자연을 느껴보자라는 생각으로 꾸민 거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첫 강의고 특히 관상어를 주제로는 정말 처음 강의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고민도 있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좀 많았고 좀 추후에 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이런 많은 아이디어도 떠올랐고요. 그래서 좀 저한테도 나름대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한테도 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